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한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은 데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첫번 시간에 우리가 인격체로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6번까지 알아봤습니다. 첫번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의의 심판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번 주 시간에는 여섯 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앞으로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걸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이 대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제 그런 데를 보면은 특히 그쪽에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앞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라고 그 은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내일 일어나든 모레 일어나든 뭐 한 달 전에 후에 일어나든 뭐 어느 때 일어나든 우리에게 장래 일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또한 어느 때는 또 그럴 때가 있죠.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말했던 것처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뿐이 아니라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려 했는데 그 말들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예전에 이제 저도 그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저하고 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좀 은사가 좀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특히 더 강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가 산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요가 아니라 산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산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까 그랬더니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오면 보면 교회에서 하는 부흥의 사역보다도요 기도원 사역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때 때로는 이렇게 은사자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장래의 일을 누가 말하느냐? 그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8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거든요. 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이게 내 것은 누구 거냐? 그 예수님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이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꼭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한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을 계속 높여가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인격이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도우시며 그 예수님께서 또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고린도 그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영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을 알리오? 성령 외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리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성령님은 영원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시고요. 또한 아홉 번째로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여러분 그들은 진짜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는 못했어요. 비겁하고 인간 냄새가 펄펄 나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도 죽으면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시험에는 안 드는데 모르고 있으면 잘못하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보면 서운한 마음 그렇잖아요. 서운한 마음 막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기 계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1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뭘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요.
그렇게 픽업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새우는 부인하리라 그랬던 그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됐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죽으면 죽이란 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다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까? 야고보도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성령을 받고 나서 죽으면 죽이란 각으로 뭘 하고 다녔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 뭐냐 우리가 이렇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충현교회를 다닐 때죠. 성령을 이제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삼동, 논현동 그거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우리 충현교회 보면 주간 충현이라고 있거든요. 신문이 있어요. 매 주마다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그것을 접어요. 접어갖고 역삼동에 사시는 그 사람들 무대에다가 탁 꽂아놔요. 언제 꽂아놓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방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현동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역삼역으로 가요. 역삼역으로 가서 거기서 제 지하철이 와요. 옛날에는 그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책자 놓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꽂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씩 봐요. 앉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할 일 없잖아. 심심하니까. 새벽, 그때는 또 새벽 한 뭐 6시 정도 되니까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첫 칸에 타갖고, 첫 칸, 두 채 칸, 세 채 칸, 네 채 칸, 마지막 칸까지 다 가서 내려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열차를 기다려요. 그리고 또 타. 제일 앞에 타요. 그래가지고 또 탁 하고, 어느 때까지, 그 전도지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했느냐? 성령님이 하라고 했어요. 저보고. 성령을 받으니까, 복음의 열정이 불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고, 자기가 내 스스로 내가 그 전도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그때 다 봤을 거예요. 한 2, 3년은 내가 했을 거예요. 한 3년은 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막 영혼 구령에 불타 있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물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의식주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을 말씀하셨고 또한 영생을 말씀하셨고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할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기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은사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그 시간 역사하지 않으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죠? 응? 귀신들 쫓아낼 수도 없고 또 병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래요. 왜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뭐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에 맞춰 있고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곧 예수님을 믿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신비주의자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신비주의자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은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냐? 곧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11번째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뇌시가 성경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그리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내용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일은 뭐냐면, 감사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저에게도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는데, 도대체가 말씀을 모르고 있고, 병신도 때 그랬던 거예요. 병신도 때 도대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나에게 수면제였다라는 거죠. 사마르면 뭘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왜? 수면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들 하루에 세 번씩 식사를 하지 않느냐, 배고플 때 먹지 않느냐, 육신의 그 배고픔을 알면서 왜 영혼의 배고픔을 모르느냐, 그래서 하루에 우리도 세 장씩 읽어야 된다, 아침 점심 저녁 읽어야 된다, 그 말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성경책 세 장 읽으실 분이 손들으라고 했는데 내가 손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이제 약속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그랬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안 지키면 엄청나게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진짜 읽었어요.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안 읽으면 그 전에 12시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모든 일을 제쳐놓고라도 읽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를 그래도 괜찮은데 레위 같은 경우는 막 제사제도 뭐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얼마나 시간이 지루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읽어야지 어떻게 해요. 막 읽었지요. 한 읽기를 한 1년 반 정도 읽었을 거예요. 읽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 좀 일찍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께서 달아봤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안에 딱 눈이 열리니까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양식을 이제 그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왔다고 세상에 그 말씀이 경험이 되겠더라고요.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을 읽게 되고 아주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가 울다가 웃다가 회개하다가 막 원맨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성경을 보는 집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영적인 말씀들이 또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죠? 내 가슴 속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 여러분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몇 번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그것이 깨달아져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뭘 하는 거예요? 그걸로 설교 자료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언제 다 설교를 작성하냐고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새벽에 드려야지, 오전에 드려야지, 저녁에 드려야지, 설교를 하루에 세 번씩을 해야 돼요. 그걸 다 작성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 은혜를 주신 거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하냐? 우리 나를 향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 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부러우면 도전하세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읽다 말다 읽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더라도 읽으셔야 돼요. 뭐 집중력 가지고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자, 또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다. 자, 보세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것이 계속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붙이고 저기 갔다가 붙이고 그러시면서 성령께서 지금 저와 이 순간에도 지금 그래요.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 다음에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성령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의 좋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의 그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시고 그러면서 전도를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도 또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열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사역자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이제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군인의 사람 루기오와 분방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일을 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 안서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을 누가 보냈다고요? 사도행전 14장 살고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파송하고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또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되게 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시고 그들에게 전하시고 하는 걸 우리가 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성령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충만하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하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13번째로 보니까 사역자들과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그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누구에게? 사역자에게
말한 거예요. 야, 지금 저기, 어? 에디오파 여왕의 간나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관리인인데, 넷이야.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수레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데, 뭘 읽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를 읽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를 읽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를 보냈어요? 빌립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아, 그래요?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자기의 그 나라로 돌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성령님은 이렇게 사역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번째로 또한 성령님은 일꾼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사도행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성령은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요. 어디로 가서 내 일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인데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있는데 계속 저보고 이제 그 가정의 남편 되시는 분이 안성의료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왜 입원해 계셨었냐면 암으로 입원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 저보고 빨리 가라. 거기를 빨리 가서 가라. 계속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고 그랬어요. 안성우리는 이제 그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거기까지 뭐 차로 가면 한 5분, 7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도 못 갔어요. 바쁘다고. 아마 그때 서울로 학교를 다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막 그분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거의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제쳐놓고 이제 그 안성의료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인자 오셨냐고. 나 그 아버님은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간병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왜 인자 오셨냐고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고 그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하여 나보고 계속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자꾸 거부하고 그랬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딱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이제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망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일 퇴원해야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장례식을 기독교 장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 거예요. 집으로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만일에 계속해서 거부했고, 만일에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그 피값을 주님은 나에게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천국 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소천하셨는데 얼굴이 자는 얼굴이에요. 돌아가신 얼굴이 아니야. 잔 얼굴이야. 자고 있는 얼굴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염원을 하신 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2000구를 넘게 염원을 해봤는데, 이렇게 얼굴이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얼굴이 하얗,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셔요.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진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로 들어가려고 할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당신 그리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에 가서 높은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 자, 가면 죽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들어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또한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들은 음성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왕들에게, 고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무한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꼭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